예나예요. 오늘은 요즘 따라 에스닉하고 빈티지한 이런 느낌의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차분한 오렌지 컬러들과 골드 컬러를 이용해서 에스닉한 오렌지 메이크업을 준비해봤어요. 그럼 같이 시작해보실까요? 먼저 오늘 파운데이션은 지속력 있는 매트 타입 파운데이션을 사용해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마이 파운데이션 올데이 롱이에요.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해볼까? 저는 오늘 23N 진저 컬러를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컬러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피부 톤에 따라 선택하기 좋더라고요. 저는 오늘처럼 좀 차분하고 싶을 때는 23N 진저 컬러를 사용을 하고 좀 화사하게 하고 싶다 그런 날에는 25N 컬러를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은 브러쉬로 얇게, 최대한 얇게 펴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게 파운데이션이 워낙 고정력 있게 픽스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전체를 바르고 두드리면 좀 빨리 마르는 느낌이 있어서 한쪽 먼저 바르고 바로 앞으로 두드려줄게요. 바로 이렇게. 이게 23N 진저 컬러? 보면은 제 목톤이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최대한 얇게 차곡차곡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매트 파데는 특히나 얇게 이렇게 쌓아주셔야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뭉침 없이 매끈하게 연출할 수 있어요. 특히나 평소에 메이크업이 많이 끼고 뭉친다 하시는 분들은 더 얇게 얇게 펴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브러쉬를 이렇게 바르고 나서 퍼프로 두드릴 때 이 퍼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양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브러쉬로 엄청 얇게 이렇게 조심스럽게 바르지 않아도 되고 양을 좀 균일하게 도포해준다는 느낌으로 싹싹 펴서 발라주시면 돼요. 커버력은 제가 어제 여기 비립종이 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톡톡 떼냈거든요. 보면 이렇게 얇게 한 번 더 쌓아줄게요. 매트 타입이어가지고 좀 커버력이 높은 편이에요. 이 정도? 그래서 좀 잡티가 신경 쓰이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얇게. 그리고 이게 매트 타입이어가지고 건성이신 분들은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하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여기도 한번 커버해볼까요? 제가 요즘에 이런 외곽 쪽에 트러블이 좀 나가지고 이렇게 또 한 겹 발라준 다음에 이 정도? 엄청 큰 잡티는 가려지는 정도는 아닌데 좀 작은 잡티들은 커버되는 정도의 커버력이에요. 이렇게 먼저 파운데이션을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 컨실러는 클리오의 에어리핏 컨실러 3.5 바닐라 컬러 이거 사용을 해줄게요. 이걸로 다크랑 잡티 위에 한 번 더 커버를 좀 해줄게요. 얼마 전에 실내 수영장을 다녀왔더니 또 자잘한 잡티가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피부 진짜 좋았는데 제가 수영을 진짜 못하거든요. 수영을 진짜 못하는데 그 안경 끼면 약간 겁이 조금 사라져가지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물에서 눈을 못 뜨니까 무서운데 안경 끼면 다 보이니까 갑자기 막 자신감이 막 올라가지고 내가 물개가 된 마냥. 그 다음 파우더는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오늘은 레몬이에요. 이거 향이 너무 좋아. 이 레몬 향이 여름에 사용하기에 진짜 상큼하고 좋더라고요. 자꾸 맡고 싶어. 오늘은 이걸로 좀 불필요한 유분을 살짝씩 잡아주도록 할게요. 눈썹과 미간 부분. 항상 얘기했지만 저는 여기에 유분이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완전 뽀송뽀송하게 잡아줘야 브로우 메이크업이 오랫동안 유지가 돼요. 최근에 엄청 더웠던 날 있잖아요. 제가 그날 올데이 파데 사용을 하고 이렇게 파우더로 마무리를 해줬는데 지속력이 진짜 오랫동안 짱짱하게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베이스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잡티 커버했던 부분들 있죠? 거기만 살짝 톡톡. 그 다음 브로우는 이니스프리 스키니 브로우 펜슬 45 새벽 이슬 애쉬 브라운. 오늘은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는데 살짝 산을 완만하게 해서 그려줄게요. 제가 최근에 그 컬러그램 톡 브로우를 되게 잘 썼었잖아요. 근데 이 이니스프리 45 애쉬 브라운 컬러가 제 눈썹 컬러랑 진짜 잘 맞아가지고 그쵸? 약간 안 그린 것 같지 않아요? 여기 뒷부분? 되게 컬러가 잘 맞아가지고 요즘 또 요거에 꽂혀서 잘 쓰고 있는 브로우 제품이에요. 너무 무르지 않아서 뭉침 없이 그리기도 좋고 브로우 선택하실 때 약간 무른 제품들을 사용을 하면 좀 자연스럽게 그려진다기보다 좀 선명하고 또렷하게 그려지는 느낌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한올한올 자연스럽게 그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그렸을 때 파슬파슬하게 그리는 제품들 있죠. 좀 이렇게 단단한 느낌의 브로우를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무른 제품들은 손에 힘을 진짜 많이 빼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단단한 제품들은 어느 정도 조금만 손에 힘을 빼줘도 충분히 자연스럽게 그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눈썹 부분에 꼭 파우더를 하고 브로우를 그려주잖아요. 그래야 뭉침 없이 꼭 도화지에 연필 그리듯이 좀 파슬파슬한 느낌으로 잘 그려져요. 파슬파슬하다는 느낌이 좀 어렵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그 연필 그 사각사각사각 그런 느낌이 이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줘야 확 나타나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4호 밝은애쉬 브라운 요 브로우 카라로 눈썹 컬러까지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같은 4호인데 브로우 펜슬은 조금 더 어두운 애쉬빛의 브라운이고 브로우 카라가 조금 더 밝아요. 이걸로 살짝만 결을 잡아주고 컬러도 좀 잡아줄게요. 그 다음 오늘은 먼저 블러셔를 해줄게요. 제가 또 진짜 좋아하는 젤리 블러셔가 오렌지 에디션으로 컬러가 또 나왔더라고요. 이니스프리 주시 젤리 블러셔 요거. 제가 또 이거 엄청 좋아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이게 진짜 말캉말캉 폭신폭신하게 발리면서 바르고 나면 되게 뽀송뽀송 예쁘게 연출이 되거든요. 이번에 또 컬러가 약간 오렌지에 옐로우 한 방울 톡 들어간 듯한 컬러 진짜 예뻐. 제가 또 이러면 오늘 사용을 해줘야죠. 그쵸? 뽀송뽀송 햇살 밑에 있을 것 같은 그런 오렌지빛 블러셔랄까. 이거 아직 안 써보신 분들은 진짜 이 블러셔 꼭 써봐주세요. 폭신폭신. 이거를 오늘 좀 넓은 범위에 톡톡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발라줘도 뭉침 없이 되게 싹 밀착되면서 펴발라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보자분들도 그냥 톡톡톡톡 발라주기 너무 좋은 블러셔예요. 지속력도 진짜 좋고. 이거를 오늘 약간 좀 밖에서부터 싹 들어오는 느낌으로. 아 예쁘다. 코까지 살짝 들어오게 발라줄게요. 그 다음에 쉐딩은 레어카인드 쉐딩 사용을 해줄게요. 먼저 얼굴 외곽부터 오늘은 잡아줄게요. 이렇게 큰 브러쉬로 먼저 이 광대 부분 있죠? 방금 블러셔 바른 부분. 그 부분을 같이 이렇게 싹 눌러줄게요. 이렇게 좀 싹 눌러준 다음에 밝은 두 가지 컬러를 믹스를 해가지고 콧대도 음영을 살려줄게요. 오늘은 코끝도 좀 동글동글하게 잡아줄게요. 입술 밑에도. 그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이 러쉬 브러쉬 이걸로 애교살도 잡아줄게요. 자, 애교살이랑 포인트 음영 주기 정말 좋은 이렇게 음영을 준 다음에 다음 오늘 아이메이크업은 이니스프리의 주시 오렌지 팔레트 오렌지 에디션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이게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나왔거든요. 약간 빈티지한 느낌의 오렌지와 오렌지 브라운 느낌? 요렇게 컬러 구성이 나와가지고 이거 보고 제가 오늘 오렌지 메이크업이 하고 싶어졌거든요. 오늘 요 팔레트를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먼저 팔레트에 요 베이지빛 섀도우로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되게 차분한 베이지빛에 오렌지에 한 방울 톡 들어간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이 섀도우가 되게 포슬포슬 발리면서 뭉침없이 발색력이 되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컬러가 약간 딱 이런 빈티지한 색감의 오렌지 느낌. 전체적으로 먼저 베이스를 넣어줄게요. 언더까지 조금 넓게 넣어줄게요. 싹 이렇게 들어오게끔. 약간 이 휴양지 느낌도 나고 그쵸? 휴양지도 가고 싶네. 다음 팔레트에 캐러멜빛 오렌지 브라운으로 좀 더 음영을 짙게 넣어줄게요. 이걸로 좀 더 쌍꺼풀 안쪽에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아 조금 더 큰 브러쉬로 쓰고 싶었는데 갑자기 큰 브러쉬가 안 보이네? 평소 하실 때는 이렇게 너무 작은 브러쉬보다 좀 더 중간 사이즈의 큰 브러쉬나 총알 브러쉬 있죠?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넓은 범위를 한 번에 음영 주기 좋아요. 그리고 약간 여기 뒤쪽에 조금 더 넓게 가도 예쁠 것 같아서 좀 전에 사용한 큰 브러쉬로 이 뒷부분 있죠? 여기까지 살짝 더 발라줄게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 뷰러로 속눈썹을 좀 꼼꼼하게 컬링해줄게요. 오늘 좀 바짝 올라간 느낌을 내고 싶어서 붓 뷰러로 좀 더 꼼꼼하게 컬링을 해준 다음에 다음 아이라이너는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꼼꼼 라이너 2호 송이송이 밤송이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약간 붉은기 도는 중간 톤의 브라운 컬러예요. 오늘은 점막 부분을 좀 도톰하게 채워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까지. 오늘 이렇게 좀 도톰하게 채워서 그려줄게요. 도톰하게 채워주고 라인은 살짝 이어지듯이 일자로 빼서 그려줄게요. 그 다음 팔레트에 아까 사용했던 요 붉은 오렌지 브라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짙게 넣어줄게요. 방금 그린 라인 위쪽으로 풀어주듯이 이게 팔레트가 이렇게 약간 분위기 있는 느낌으로 하기에도 좋고 보면 컬러 구성이 이렇게 화사한 컬러들도 같이 있어서 좀 상큼한 느낌의 그런 느낌의 오렌지 메이크업 하기에도 좋아요. 언더에도 한 번 더 짙게 넣어줄게요. 원래는 눈두덩이에 약간 펄을 넣어주려고 했는데 오늘 눈두덩이 말고 언더에만 펄을 넣어서 좀 더 빈티지한 그래서 언더 앞머리 부분에도 음영을 좀 같이 넣어줄게요. 이렇게 약간 오렌지빛이 살짝 물들어 나오듯이 이렇게 지금은 좀 강해 보이는데 이 위에 이제 펄이 들어가면 또 그런 느낌 없이 색이 중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좀 전에 사용했던 아이라이너로 언더에도 살짝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속눈썹 사이사이 이 부분 있죠? 여기에도 살짝 음영을 넣어서 좀 내 속눈썹이 원래 짙어 보이는 듯한 느낌으로 그렇게 연출을 한번 해줄게요. 그 다음 마스카라는 에스쁘아의 녹머징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XP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좀 볼륨감 있는 마스카라로 풍성하게 연출을 해줄게요. 요쪽에 제가 또 꼬부라져서 나오는 속눈썹이 있어가지고 얘가 또 잘 안 잡히네. 이렇게 안 잡힐 때는 요 속눈썹 브러쉬로 살짝 빗어가지고 고정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언더에 글리터를 좀 넣어줄게요. 팔레트에 좀 골드빛이 도는 요 펄 섀도우로 언더에 펄을 추가해줄게요. 얘가 펄이 되게 반짝반짝 은은하게 예뻐가지고 엄청 큰 펄이 아니라 되게 자잘한 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빛을 만들어주는 느낌? 너무 아래까지 내려오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가 있어서 속눈썹 가까이에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 눈 앞머리에도 살짝 톡톡톡톡. 그 다음에 이니스프리의 스키니 꽁꽁 카라 이거 브라운 이걸로 언더래쉬도 꼼꼼하게 컬링해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블러셔를 살짝만 더 해줄게요. 이니스프리의 마이 블러셔 베일 포근한 코랄 차분한 베이지 빛이 많이 도는 요 블러셔로 여기에 한 번 더 컬러를 좀 눌러줄게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팍 눌린 느낌이 나죠?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안에 크림 블러셔가 있고 위에 파우더 블러셔가 올라가서 지속력도 엄청 좋아져요. 블러셔가 하루 종일 유지가 돼. 이렇게 해준 다음에 하이라이터는 오늘 투페이스드의 퍼피러브 하이라이터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저의 최애 귀여운 하이라이터. 이게 약간 오렌지 골드빛의 하이라이터여가지고 오늘 딱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오늘 이거를 사용을 해줄게요. 보면 제가 요 부분만 쓰고 있어요. 지금 여기 침범할 수 없어요, 이 귀여움을. 여기서 하이라이터를 이렇게 감싸주듯이 넣어줄게요. 코끝에도, 턱끝에도 발라주고 여기 애교살 글리터한 부분 있죠? 그 아랫부분으로 요쪽에 살짝만 넣어줄게요. 그러면 애교살도 좀 볼륨 있어 보이고 눈밑도 화사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딱 이 글리터 아랫부분에 살짝 하이라이터를 넣어줄게요. 그럼 여기가 안 한쪽, 여기가 한쪽. 조금 더 화사하죠. 근데 여기서 바를 때 너무 발색을 쨍하게 발라버리면 우리가 아까 앞전에 섀도우로 포인트를 줬던 음영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약간 연하게 슥슥 발라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다음 립은 마찬가지로 오렌지 에디션의 스머지 블러 립스틱 누디 오렌지 컬러 먼저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 진짜 조그맣지 않아요?
손가락보다 얇은? 그래서 이게 되게 작아가지고 파우치나 가방에 쏙쏙 넣어놓고 사용하기 되게 좋더라고요. 컬러가 딱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차분한 오렌지 베이지 컬러예요. 좀 빈티지한 느낌도 들고 좀 차분하게 입술 컬러 톤을 잡아주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베이스로 진짜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이거를 그쵸 딱 베이스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쪽에는 주시 오렌지 컬러 요거 사용을 해줄게요. 이거는 약간 차분한 MABB 컬러에 오렌지빛이 들어간 그런 느낌의 컬러예요. 컬러 예쁘죠? 얘를 오늘 안쪽에 그라데이션 해가지고 싹 발라줄게요. 이렇게 쓱쓱 발라준 다음에 음빠음빠만 해줘도 블렌딩이 되게 잘 돼가지고 이렇게 도톰한 립으로 연출하기 좋아요. 컬러 예쁘죠? 약간 빈티지한 느낌 뿜뿜 나는 그런 컬러 아니에요? 도톰하게 할 때는 음빠를 최대한 크게 해주세요. 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남은 부분들을 살짝 손으로 딱 부드럽게 발리면서 벨벳처럼 뽀송뽀송하게 연출되는 그런 립이에요. 살짝 눈썹 부분에 조금 브라운 톤이 들어가도 예쁠 것 같아서 요 쉐딩에 이 브라운 컬러 있죠? 얘를 살짝만 톡톡 얹어줄게요. 컬러감이 조금 느껴지도록 보면은 이쪽이 한쪽, 여기가 안 한쪽 조금 더 살짝 컬러감이 어우러졌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면 브로우도 훨씬 오랫동안 지속력도 높아지고 그럼 이제 저는 스타일링을 마무리하고 오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에스닉한 오렌지 메이크업이 끝났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꾹, 좋아요 꾹,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 우린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지금까지 예쁜 나를 찾는 시간 예나였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뿅.